making a daring escape. What you're seeing is a risky operation to rescue two girls from this apartment in China. Mira and Jian were forced to work as sex cam girls here for years. They were both trafficked from North Korea. They need to leave China and reach a South Korean embassy in a foreign country. If caught, they will be sent back to North Korea with serious consequences. Pastor Chun Gi-won is helping the girls escape. 국경선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탈북자들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국경 넘어갈 때는 꼭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죠. Pastor Chun Gi-won has spent the last 20 years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get to South Korea safely. His work is well known, even by North Korea State TV. 서울시 방배동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Chun Gi-won은 인시매매 거강꾼이며 둘이 하나 선교의 목사 Chun Gi-won이라는 자와 우리 사람들을 유인답치 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북한에서 나를 뭐 사기꾼, 인신매매꾼, 납치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지요. 실제로 한번 끌려갈 뻔하는 위기에서 내가 몸이 난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탈북자들 지금까지 아마 1,200여 명 구출한 것 같습니다. Many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end up being sold as brides or working in cyber pornography. In the past month, Chun has been communicating with Mira and Jian through a website they worked on.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채팅방인데 몸챗이라 해요. 몸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탈북 여성들이죠. Most clients are South Korean men. One of them offered to help the girls and introduce them to Chun Gi-won. 본명이나 정확한 나이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죠. 나를 보니까 이제 자기 그동안 믿으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8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오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긴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저도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거죠. The rescue operation required at least two local brokers and cost almost $13,000. 두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경을 넘게 하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야 되고 북한은 내 도청을 하고 있지요. 휴대폰도 세대가 있습니다. 늘 하는 게 있고 임시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차량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항상 바뀌고 이 사람들의 보안이 노출되면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After days on the road, Mira and Jian are nearly at the end of their journey. And Chun Gi-won is on his way to the border region of Southeast Asia to meet them. To protect the girls and future rescues, we cannot reveal the location. 지금 유난히 검문이 심하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와서 이 사람들은 잡히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안이 그 경찰이 나타나서 우리를 세우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쪽으로 나오라든지 내리라든지 하게 됐대. 그때 가장 고통스럽지. 전투기는 우리 책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어. Not all operations go smoothly. (2000년 12월) 달에 몽골로 (13명을) 데려가다가 갑자기 눈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체포되는 바람에 나도 체포되고 나는 (8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다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지금까지 뭐 몇천 명을 구했다 그거보담도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니까 그 가족들이라든지 본인한테 늘 나한테는 아마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무거운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무사 무사 통과. 아까는 검사 할 뿐하고 이번에는 석보고 보내주세요.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먼 길 왔다. 울지 마. 이제 잘하는데 뭐. 안전하게 이제 잘 온 거야. 네. 니네들 안전하게 데려오려고 이렇게 애를. 수고하셨습니다. 다 누군지 나중에 소개해줄게. 알았어. 아픈데 없어? 너 다리 다친 거 괜찮아? 뼈 붙이는 약이랑 거 계속 먹고 있어요. 수술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네. 병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고생했다. 아이고 고생했다. 자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나 이거지. 저는 안전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목사님 있으면 다 해결돼. 지연 says she was 16 when she defected and was made to work. Her employer promised to release her, but he never did. 거기서 나왔을 때 나는 지금 큰 산 하나 넘은 거야.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멀었어. 내가 만약 탈출에 실패한다면 무조건 나는 가족에게 민폐되는 일, 그냥 죽어야 돼라는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솔직히 엄청 센 소나기를 맞고 싶었거든요. 근데 8년 만에 맞았어요. 더 됐을 수도 있고 아마도 8년 만인 것 같아요. 이건 완벽한 감금이에요.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죽겠다고 막 약을 먹고 진짜 방문의 가구들을 다 막아놓고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는데 딱 여기 문이고 여기 침대예요. 거기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성봉사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보는 데서 그냥 다 벗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우니까 고향 생각, 집 생각나서 우냐 그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천기훈 목사인데요. 예,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따가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두 명 데리고 갈게요.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After a fortnight of traveling, their final stop. The South Korean Embassy.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긴장돼요. 모르겠어요. 지금이 제일 떨려요. 우리 탈북자들이 대사관까지 오늘 데려다 주면 기쁘기는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것이 좀 또 짜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1,100명 중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이라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나 깊었어요. 내려요?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밀었던 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큼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나한테 내가 받았던 사랑들 잊지 말고 이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